네, 둘 다 현대건설 데뷔신 거죠? 네, 제가 얘를 입덕시켰어요. 현대건설이요. 네. 원장님 진짜 찐? 찐, 어, 찐이에요. 와. 아니, 잠바는 현대건설 잠바는 아니죠? 저 잠바 아니에요. 어, 현대건설 유니폼이랑 색깔이 똑같네요. 이렇게 입고 오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기가 막히다. 어. 잘 찐, 맞을 것 같아. 이런 분을 찐덕이라고 하는 거죠? 찐이에요, 찐이지. 내가, 아, 찐팬, 찐팬, 찐팬. 네, 각이 나와요. 네. 찐덕이 아니라 찐팬. 네. 여기서 또 이제 퀴즈. 제가 이제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퀴즈를 내고 맞추면 돼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네, 퀴즈 한번 될까요? 한번 주세요. 현대건설의 캡틴은 1번 이다영, 2번 고예림, 3번 황민경, 4번 양효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정답은 3번 황민경. 정답! 그럼 황민경과 남자 배구의 담임권 남자 배구 선수는? 남자 배구? SBS 스포츠에서 매주 월요일 방송하는 배구 매거진은 1번 주간 배구, 2번 일간 배구, 3번 월간 배구, 4번 주간 이성규.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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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주간 배구! 지금 4번 주간 이성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따봉, 따봉. 오케이, 오케이. 와. 자, 이제 한번 응원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응원 한번 해보자고요. 노 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그 선수분들 근데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확인 결과 첫째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이걸 좀 정직해야 되지 않아요? 네? 정직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팬은 얼마나 됐어요? 저요? 아시안 게임 때 14년도. 와, 진짜 네. 몇 살인데요? 전 23살. 근데 이야.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와. 나랑 비슷하네. 남자 배구는 안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보긴 하는데. 네, 어디 팀 좋아해요? 저요? 전 대한항공. 요 인성. 아, KB도 좋아해? 아, 네. 어, 정지훈 선수가 들어갔는데 네네네. 지금 센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민희 씨가 말했듯이 포지션 변경을 지금 레프트로 들어갔거든요. 네.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정지훈 선수요? 네네. 레프트로 컸으면 좋겠죠. 아. 왜냐면 양효진 저 이단 있는데. 네. 팬들은 그렇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리시브가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여기 아니 너무 잘하는데. 아, 나 이거 배구 전문가야. 네. 이제 시작이네. 1대1 이제부터 시작이네. 멈추렸어 이제. 이제 시작이야.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근데 너무 잘한다. 에이스 에이스. 첫 선발이야. 아 이달이야. 확실해. 그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대놓고 대놓고만 들어왔다. 네. 아, 네. 정말요? 근데 우리 블로킹 신을 뚫어야. 뚫어야 오늘 이제 저희 경기의 블로킹을 다 이길 수 있어서 준비한 게임이 자, 웃음 겸 웃음 블로킹. 네. 아,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해서 이제 웃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네. 성공하는 거예요. 네. 안 웃으면 실패인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 아, 저 진짜 무서워서 못 하겠어. 아,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웃었다, 웃었어. 이제 웃었어요. 아, 미연이 이 정도 웃었어. 아, 나. 아, 나 진짜 웬만하면 안 웃을 거 같은데. 명이 예상 맞잖아요, 여기. 아, 내가 자, 우리 블로킹 씬을 뚫었어. 오늘 경기 내 생각에 뚫어. 오늘 이길 수 있어. 아, 잠깐만. 아! 루시야. 이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현대건설의 어, 심플 사이.
이거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거예요. 아까 진짜 여기다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잉크도 안 마른 거예요. 아까 녹색이실에서 네, 제가 받아왔습니다. 김정규가 간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배구 선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인물이 돼야 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아~ 동의하시는지. 아 동의하시나요? 역시 요즘 여자 배구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요즘 여자 배구가 자기 피할 시대야. 고민 있어요 요즘에? 다른 팀에 비해 키가 작아서. 그래. 키가 몇이에요? 저는 76이요. 제가 알기로 그 IBK의 김혜빈 선수가 키가 저랑 1cm 차이거든요.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저는 센터. 아 센터. 랩투. 랩투. 저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고2. 아 근데 여자 선수 키가 언제까지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멈추는 거 같아요. 아 거의 고등학교 때 포지션 변경받기 해줄 마련이네. 한국전력으로 입단하게 된 박지윤입니다. 오빠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오빠 프로가 되게 축하하고 다치지 말고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사랑한다. 사랑해. 와, 눈물 없이 볼 수 없어. 이게 코팅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성규가 간다 한번 외치고 갈까요? 인성규가 간다! 간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우와! 거기에 또 이다영 선수가 또 야! 아, 선수들 만나는 네, 거? 지금 선수들 만나러 가시죠. 미니 씨가 그토록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던. 제가 이제 패치도 샀는데 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해요. 그 흥국생명을 이겼잖아요. 1년 만에, 1년 넘게 못 이기다가 네. 오늘 이겼는데 아, 저는 흥국생명을 프로 입단하고 나면 흥국생명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 한번 꼭 이겨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을 말로 한번 몸으로 표현한다면? 미안. 오케이. 오늘 민희 씨가 응원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정지윤. 내가 왼쪽 심장에 이제 정지윤 선수를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이 와닿은 것 같아서 정지윤 선수 잘 해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네, 앞으로도 화이팅. 진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정지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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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신세대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이장 선수. 아, 진짜 그 말로만 듣다 요즘 제 뜨끈뜨끈 뜨끈한 네. 뜨끈한 아니 고등학생이라면서요. 네. 근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목이 넘어요. 85요? 네. 와, 귀여워. 아, 제가 아까 전에 고등학생 친구들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롤모델로 이다혜 선수를 뽑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뭔가 저도 롤모델로 삼았던 언니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좀 신기해요. 와, 이거 팬분들께 한마디 마지막 그래 한번.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린아, 우리 같은 포지션인데 같이 보고 배웠으면 좋고 서로 같은 팀에서 꼭 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너무 훈훈하다.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파이팅 네.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활약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가 간다.